자, 오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다섯 개를 좀 봤습니다. 효성, TNC, 대부 시스터즈 뭐 포함해서 다섯 개 정도가 오늘 일단 손꼽히게 눈에 띄게 좀 하락하고 있어서 네. 도대체 왜 이러는지, 와, 이렇게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네.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? 예, 네, 오늘 효성 TNC가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이 좀 더 키워가고 있네요. 뭐 일단은 뭐 효성 TNC뿐 아니고 효성그룹주 우리가 뭐 예전에 사실 영광 효성 삼형제라고 예. 워낙에 네네. 좀 시장에서 좀 핫했었던 그쵸.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화학업종의 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조금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나라고 생각했습니다. 뭐 효성그룹주에서 효성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주에도 워낙에 흐름이 좋았었고요.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화학업종에 대한 과대낙폭 섹터에 대한 좀 시장에서의 좀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과대낙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적이다. 숫자다. 네. 그렇죠. 최근에는 사실 모든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일단 좀 분위기를 타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실적주라고 볼 수 있겠고 네네. 결국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이 아니면 지금같이 사실은 좀 힘든 장에서는 좀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효성 TNC 일단 2분기 시장 컨센을 좀 하회하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분기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54%가량이 또 감소하면서 일단 연간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. 아무래도 효성 TNC 같은 경우에 가장 그 매출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게 섬유 쪽, 스판덱스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지금의 업황에 대한 앞으로의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리고 피크아웃에 대한 이런 논란이 이미 좀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었고 네.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숫자로도 보여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글로벌 스판덱스에서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워낙에 지금 좀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, 희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적기 때문에 지금 한동안도 조금 더 이런 좀 약화 국면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강세 보이는 게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네. 뭐 최근에 뭐 신재생 쪽에 대한 분위기는 좋은데 이 화학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좀 반전은 좀 쉽지 않은 분위기다. 일부 뭐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돌리기에는 조금은 좀 역부족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효성 TNC는 일단은 지금도 많이 좀 빠져서 좀 속수강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요. 해서 지금 이 종목을 조금 더 뭐 가지고 계신다거나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관점보다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. 오히려 최근에 다시 또 주목받는 섹터 쪽으로 약간 좀 비중을 옮기시는 게 혹시 솔직히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효성 TNC는 일단은 도망가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. 손절가는 약간 30만 원 선. 오늘 뭐 전저점 29만 원대였었거든요. 네. 전저점을 깨면은 안 되겠고요. 전저점을 직전에 30만 원 선에서 손절 라인 잡으시면서 일단 지금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다. 단기적으로는 조금 일단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추세를 돌리기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효성 TNC를 첫 번째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결국에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난주에는 좀 있었는데 네. 이것이 실적 때문에 와장창 좀 무너졌습니다. 이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8.42% 현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31만 5,5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손절 라인은 염정 팀장님이 3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 장 마칠 때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. 추세적으로 좀 바뀌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. 조금 지금은 도망가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. 자, 첫 번째 떨어지는 하락 종목을 확인해봤고요. 자, 두 번째 하락 종목은 무엇인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대부 시스터즈입니다. 대부 시스터즈도 지금 6%가 넘게 오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 시스터즈도 지난주나 네. 좀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. 지금 그 차트상 효성 TNC랑 거의 비슷한 네, 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 시스터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실적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 네. 말씀하신 대로 대부 시스터즈 역시도 뭐 지난 한 2, 3주 동안은 시장에 대한 바닥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게임이라든지 컨텐츠, 뭐 미디어 쪽에 대한 반등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같은 뭐 방향성을 좀 가지고 사실 뭐 장중
와중에 20% 넘는 상승세도 보여주고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또 이틀 연속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하락 종목들이 이제 장 중반 대비해서 좀 더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좀 잘 가는 종목들, 상승 종목들은 상승폭을 좀 더 키우고 지금 하락 종목들은 조금 더 이제 하락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.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좀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. 뭐 대부시스터즈라고 하면 사실은 참 이런 종목 네, 예, 이런 종목 이런 네. 종목 참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 한 5분의 1 정도 주가 수준이 네. 보여주고 있죠. 아무래도 이제 쿠키런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작년에가 그렇게 좋았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 거의 뭐 지금 뭐 반토막 이상 네. 났기 때문에 주가도 사실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쿠키런에 대한 매출에 대한 인식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실적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사실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이 매출이 좀 고점을 좀 찍었다라는 부분을 해석될 수 있겠고요. 이제 매출이 줄어듦과 동시에 사실 좀 그에 대한 좀 영향력이 좀 약해졌다라는 네네. 부분도 있겠고 전반적인 어떤 또 뭐 게임주 전반에 어떤 기대치가 많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네. 뭐 해당 종목뿐 아니고 많은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. 네네. 그래도 결국은 게임주 중에서 또 반등이 강하게 올 수 있는 거는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래도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종목들은 뭐 그래도 좀 다른 움직임은 보이겠지만 데브시스터즈 같이 어떤 한 뭐 게임의 어떤 하나의 게임이 좀 비중이 높은 이런 종목들 우리가 예를 들면 엔터주에서 뭐 하이브를 이야기할 때 이제 BTS에 대한 네. 효과로 인해서 사실 좀 타격이 컸던 것처럼 데브시스터즈 역시 쿠키런에 대한 워낙에 좀 장악력이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이 자연스럽게 감소함에 따라서 주가도 이렇게 좀 사실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많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최근에 사실 반등이 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디즈니와의 협업이었어요. 그러니까요. 디즈니와 협업이 통해서 다시 좀 기존의 영광을 좀 되살릴 수 있겠냐라는 부분인데 실적으로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다라는 좀 판단이 있었고 뭐 단기적으로 뭐 사실 이 정도만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는 어렵지만 네.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는 좀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네. 보여주고 있고 개인 같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한쪽으로 팔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하게 어떤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의 자세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.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기인 만큼 지금은 일단은 좀 피해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두 번째 종목은 데브시스터즈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. 쿠키런에 아무래도 좀 의존하는 비중이 크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바로 주가가 반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크게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함께 또 6만 원대가 무너지면서 지금 4만 4천 원으로 일단 손절 라인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함께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은 일단 좀 한 발 물러나 있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 무엇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. 함께 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종목은 아스플로입니다. 아스플로가 오늘도 역시 함께 많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. 5.44% 지금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, 아스플로는 뭐 요즘 뭐 시장에 뭐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무상증자빨 그렇죠. 다 된 건가요? 네. 네, 뭐 일단은 맞습니다. 그 답변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. 아스플로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. 네네. 신규 상장 후 사실 주가의 흐름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요. 그쵸. 그에 대한 부분이 한동안 뭐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받는 종목이었었는데 뭐 최근 6월 이후로 사실 급등세가 좀 나아졌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떤 걸로 좀 귀결이 됐느냐 결국은 또 무상증자로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의 방향은 또 방향성을 좀 다르게 나타내고 있습니다. 7월 19일자 공시로 인해서 그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나왔었고 지금까지 이제 급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금씩 좀 되돌렸다. 그날 단기적으로는 사실 변동폭을 키워가면서 장중에는 16%까지 올랐지만 네네.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약발이라 그러죠. 약발이 네. 좀 꺼지면서 지금은 일단은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은 또 장중에 낙폭이 좀 키워가면서 7%대까지 하락을 했었던 종목인데요. 일단은 뭐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종목에 대한
이런 무상증권 이슈라든지 이제 그런 흐름도 또 중요하겠지만 이제 어떤 기업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겠는데 반도체 공정가스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이고요.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등이 있습니다. 네. 이제 고객사로는 워낙에 좀 탄탄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로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,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이제 업황에 대한 그리고 반도체 증설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좀 재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쪽에 대한 업체들이 사실 좀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깊었고요. 네.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스플로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무상증자 이슈라든지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올랐지만 지금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.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지난 분기 연간으로 3년 연속으로 해서는 일단은 특별히 매출액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큰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다만 네. 지난 분기 1분기였었죠. 1분기에는 일단은 좀 적자 영업이익이 적자인 부분을 보여주면서 아직은 좀 시장 자체가 기업 자체가 안정적인 매출 구조라든지 성장성을 보여주는 부분은 아직은 좀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. 지금 일단 수급이라든지 이런 무상증자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저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아스플로어에 대한 의견까지 염정 팀장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오늘도 아스플로어가 5.82% 저희가 말씀드리는 동안 하락폭이 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아스플로어 의견을 주었으니까요. 무상증자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 일단은 오늘은 좀 시장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. 아스플로어까지 세 가지 종목 오늘 많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이유와 또 대응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. 자, 오늘 한국투자증권 염정 FC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팀장님 오늘 또 네.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.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